삼성화재가 8일 열린 2018-19 도드람 V리그 남자부 4라운드 경기에서 KB손해보험을 상대로 세트스코어 3-1 승리를 거뒀습니다. 1세트 중반까지 양 팀은 접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삼성화재가 타이스와 박철우의 공격으로 리드를 가져왔습니다. 이후 상대 범실로 21-17 점수를 벌린 삼성화재는 집중력을 잃지 않고 세트를 따냈습니다. 2세트는 삼성화재가 시종일관 우위를 점했습니다. 특히 혼자 10득점을 올린 타이스의 활약이 빛났습니다. KB손해보험은 15-25-17로 무기력하게 세트를 내줬습니다. 3세트부터 KB손해보험은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20점 고지를 밟은 삼성화재가 셧아웃 승기를 앞둔 순간 필리페가 3연속 백어택으로 경기를 듀스로 끌고 갔습니다. 끈질긴 접전 끝에 KB손해보험이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이어진 4세트, 삼성화재는 세터를 김영진으로 교체하며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타이스, 송희채, 박철우가 고르게 득점에 성공했고 KB손해보험의 범실까지 이어지면서 삼성화재는 4세트에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승리로 13승 9패, 승점 35점을 기록한 삼성화재는 3위 우리카드를 승점 3점 차로 뒤쫓게 됐습니다. 반면 올 시즌 삼성화재 상대 4전 전패의 수모를 겪은 KB손해보험은 승점 23점, 7승 15패, 6위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네, V리그 남자부 현재 순위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화재가 연패 탈출에 성공을 하면서 현재 4위에 위치해 있고요. 대한항공이 16승 6패, 가장 위쪽에 있습니다. 현대캐피탈이 17승 5패로 2위, 3위엔 우리카드, 5위부터는 OK저축은행, 6위 KB손해보험, 7위 한국전력이 위치하고 있는 V리그 남자부 순위표입니다.